건국대학교 병원이 지난 28일 네이버와 병원 서비스의 인공지능 혁신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네이버는 클로바의 스마트 문진, 네이버페이 결제, 네이버 앱을 통한 출입 및 알림 서비스 등을 건국대병원에 시범 제공할 예정입니다. 유광화 병원장은 인공지능 기반 병원 서비스를 개발해 환자들이 더 편리하게 병원을 이용하고 맞춤형 진료를 제공하는 것이 이번 협약의 목표라며 네이버와 업무 협약을 통해 건국대병원이 보다 스마트한 병원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건국대학교병원 호흡기 알레르기내과 이계영 교수가 대한민국 의학한림원 정회원에 선출됐습니다. 이계영 교수는 현재 건국대병원 정밀의학 폐암센터장을 맡고 있으며 세계 최초로 기관지 폐포세척 액상 검사를 통한 폐암 유전자 검사를 개발했습니다. 해당 검사 방법은 기존 폐암 진단 방법과 다르게 비침습적이며 95%의 높은 정확성으로 1에서 2일 내에 신속하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건국대학교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김태혁 교수가 지난해 10월 대한환자혈액관리학회 제7차 학술대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김태혁 교수는 적정수혈 및 환자 혈액관리 중심의 교육 커리큘럼으로 환자의 치료 결과 향상의 기초를 마련하고 그간 문제되었던 국내 과도한 혈액제제 소모 관행을 줄여낼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많은 불면증 환자들은 수면 다원 검사 등으로 실제로 측정한 수면 시간보다 본인이 더 적게 잤다고 느끼는 경우가 흔하며 이를 의학적으로는 수면 오지랖으로 부릅니다. 건국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홍준 교수팀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윤인영 교수는 33명의 불면증 환자를 대상으로 수면다원 검사를 시행해 객관적인 수면 시간을 측정한 후 이를 환자 스스로가 느끼는 주관적인 수면 시간과 비교해 수면 오지각의 정도를 평가했습니다. 연구진은 수면 오지각이 클수록 불면증 인지행동 치료의 치료 반응이 더 우수하였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가 불면증의 치료에 시사하는 바가 크고 수면 오지각의 원인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수면 오지각을 경험하는 불면증 환자들은 수면제 복용을 시작하기에 앞서 수면 위생 교육, 수면 습관 개선 등 비약물적 치료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건국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홍준 교수와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현정 교수는 두 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에 방문한 230명의 청소년의 심리검사를 후향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우울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와 같은 기분장애가 있는 청소년에서 자신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수면장애 증상의 정도가 더 높았습니다. 연구진은 심리적 문제를 가진 청소년들을 평가할 때 부모님으로부터만 정보를 획득한다면 수면 문제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 본인을 대상으로 한 상세한 면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